진짜 좋아했었는데 아빠 고마워요. 아이씨, 엄마 아이고. 이거 먹어도 돼? 아 추워. 아이고 또 이게 뭐가 들어있을라나. 로비야? 이건 뭐야? 필선이가 보낸 거야. 이것도 카메라도 좀 받아줘. 내가 또 하나 있어. 또? 어. 해. 또 있다고? 어. 야, 유주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갖고 와. 러비의 성격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숨겼나 보네. 아이고. 이거 뭐야? 몰라. 어디 갈지 몰라. 근데 그 이것도 필선 오빠 보냈어? 어. 아, 내가 무슨 이거 사업 시작했다고. 응. 그냥 선물이라고. 응. 뭐 필요한 거 좀. 이것도 이것도? 어. 그리고 그냥 고맙다고. 응. 어, 진짜 택배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응? 그 따로 있어. 선물 같아, 선물. 그 따로 있어. 어머. 응? 어머. 우와. 이러면 안 되겠어. 오, 애들 없을 때 하겠지. 애들 없을 때 택배야. 난리 있는데, 그치? 와, 한국 뭐, 과자. 좋았다고 뭐 이것저것 사서 보냈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나도. 과자 가득 들어있네? 형아, 과자만 보냈구나니까. 우와. 애들 없을 때 특별히 잘했다, 진짜. 이런 거 밤에 먹고. 이거 진짜 이거 좋은 거잖아, 이거. 이거 한국에서 그때 인기 있어가지고 마트도 없어졌고. 저거 종류별로 많이 보냈네. 야. 수고지도 보냈네. 응? 아 이거는 건배. 다 같이 술 먹을 때도 한번. 아우 라면도 너무 반가워서. 먹을까. 먹으리 다양해 느껴져. 과자도 먹고 싶은데 잘 됐다. 야, 이거 러비에 살치라고 이러고. 네, 이거 숨겨놔야겠다. 하나씩 한두 개. 한꺼번에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은 조금 먹고 달라고 하고 조금 먹고 달라고 하지. 진짜 많이 가니까 거의 될 거 아니야. 초코바. 그리고 또 콜라겐 있어. 종류별로 사서 보냈다. 예. 생각했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유효하면 되겠다. 그래 이거 종류별로 해가지고 과자로 넣어서 갖고 오라고 했잖아. 우와 삐뿌르디 있어. 삐뿌르디 지나가는데. 오 라면도 많이 보냈네. 다시다. 미워. 마음이 아프다. 나 유리 잘하거든. 이거 유리 이거 안 써도 돼. 아니야, 좀 써. 괜찮아. 우와, 그거 맛있는 건데. 오랜만에 정말. 먹고 싶었다. 있었어요? 새로 나온 거잖아. 아니야, 원래 있었어. 아니? 신났네. 피선이 또 기특한데? 우와, 이거 뭐야? 뭐부터 먹어야 되나? 그 우리 그래가지고 노베다 얼마 전에 우리 뭐 시킨 거 있잖아. 애들 그 장난감하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할 거 있잖아. 그거 시켰어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래? 우리 뭐 살 것 좀 몇 개 있었잖아. 그럼 이제 그 피스네과 통해서 이거 하면 되겠네. 그렇지. 걔도 뭐 가격 똑같더라고 보니까. 좋다. 가지만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게. 와, 소주. 바로 먹게?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죠? 라면이 많이 와서 좋다. 진짜 부자 된 것 같아. 여기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 응,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국 식당에 얼마인지 알아? 얼마? 20만 숨, 25만 숨. 엄청 비싸. 이게 또 과자만 받는 것도 좋다. 색다른데 맛있는데?
상부 과자 중에서 조청 유과라는 게 있어. 맛이 좀 달달한 거야. 이것처럼 단맛인데 어렸을 때 한국에서 안 먹었거든 그 조청 유과. 아, 얼마 전에 그 사무실 옆에 가게 있잖아. 한국 거 좀 팔아 거기. 한번 사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니까 야 너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러더라고. 아니야 외국사라서 그래. 안 그래? 와 진짜 비술 옆에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 그리고 며칠 있으면 또 올 거야. 얘가 내가 보내준다고 했어. 그래? 애들 장난감. 왔어요. 엄마. 응. 야, 엄마 생일이야 뭐? 왜 그냥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려? 혜민아 왜 이렇게 이뻐요 혜민이가? 보여줄게. 엄마 담대미가 입어줬어요. 모자. 모자? 사줬어? 네. 응. 집에 아빠 있어? 집에? 응. 아빠 있어? 네. 집에. 그럼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좋아요? 네. 아빠가 안아줘 알았지? 네. 나 아빠가 뽀뽀하고 있는데. 뽀뽀할 거예요? 네. 뽀뽀도 내 뼈 안 왔잖아요. 응? 근데 선물 있어. 선물? 응? 응? 내 거 선물 있는 거예요? 네. 내 거 빨리 빨리 나와 나 집에. 왜요? 응. 야, 너 평상시하고 다르다. 이거 뭐야? 혜민아, 아빠 안 안아줘? 아이고, 개미 선물 보여줘. 그러게, 아 이놈들. 개미.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요. 이거 어떤 거 내 거? 이거 내 거. 엄마 고마. 아빠가. 아, 이거 숨겨놓을 걸 이놈들이. 아이 좋아요. 앉아서. 응, 열어봐. 왜 잠바 못 입어? 어, 잠바 벗고. 손 안 닦으니 얘들아? 급해졌어. 어, 급해졌어. 어떤 거냐? 엄마 아이쇼, 아이쇼, 아이쇼. 어, 아이쇼 어떻게 알아? 아이쇼. 집에서 봤어, 아이쇼. 그랬어? 아이쇼. 아, 내가 아이쇼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빠 고마워요. 아이쇼.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아빠 열어줘요. 네. 빗소리 삼촌 감사합니다. 빗소리 삼촌 고마워요. 애들이 삼촌 고마워요. 빗소리 말고 고맙습니다 아빠. 아 겁난다. 어? 겁나? 쉬어 그거? 쓸금달콤 아 쉬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며 호들갑을 떨을까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저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의 과자 부스러기라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 먹던 핫도그, 호떡, 오뎅조차도 너무 그리워요. 저 아내는 한국에 살면서 많은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워할 수 있겠구나 하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들조차도 한국 거라고 하면 사탕이든 과자든 열광합니다. 큰 아이는 3살 때 이곳 우즈벡에 넘어왔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도 않을 테고 작은 아이 또한 우즈벡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억이 없을 텐데도 한국 것이라고만 하면 너무 좋아하죠. 한국인 아빠로서 이런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리고 친한 동생이 물류 쪽에 일을 시작해서 이런 반가운 선물도 받게 되어 오늘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오늘은 마치 제가 어렸을 적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고 너무 좋아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오버랩됩니다. 필선아 고맙다. 잘 먹을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하겠습니다. 그거랑 땀에 넣어봐요. 땀쓰기 아니에요. 잘한다 유민이. 껌이야. 아 껌 아니야. 썸겼어? 아 젤리야 젤리. 아 껌 아니야? 젤리.